까마!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까마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환영석 파밍을 위한 바드 리버스 루인 스킬 세팅 영상입니다. 환영석 파밍 세팅이라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한 세팅은 아니고 100단계에서 높은 확률로 쉽고 간단하게 S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환영석을 얻을 수 있는 세팅입니다. 스킬은 죽음의 전주곡 10레벨 단 하나. 1트포 빠른 준비, 2트포 죽음의 증폭, 3트포 죽음의 아리아를 선택해 주시고 의지의 아스트라는 지능이 제일 높은 아스트라, 신념의 아스트라는 공격력이 높고 추가 효과에 죽음의 전주곡 죽음의 아리아가 있는 아스트라, 집중 아스트라는 지능이 높고 죽음의 전주곡 피해 증가가 있는 아스트라, 추가 효과도 높으면 좋겠죠. 염원의 아스트라는 죽음의 전주곡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가 있는 아스트라, 추가 효과에 신속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아, 혹시 마우스에 엄지 버튼이 두 개가 있다면 한 개는 죽전, 한 개는 이동기로 선택해서 한손 플레이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스킬 설명하고 플레이 영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죽음의 전조구를 선택한 이유, 스킬 하나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 3투포 죽음의 아리아를 보시면 적중된 대상이 5초 안에 죽으면 3m 범위 안에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준다 라고 나와있는데, 강력한 피해는 죽음의 전주곡 기본 스킬 데미지의 800% 정도의 데미지가 됩니다. 와, 그럼 바로 플레이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면의 공포 위치를 찾아주고 네임드 위치 확인, 바로 어그로 끌어서 내면의 공포까지 데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오고, 따라오겠죠? 저 위에 네임드는 너무 멀고 내면의 공포 3방 때려주고 바로 죽전, 바로 죽전 펑펑 터지는게 보이시죠? 그리고 포탈이 나왔기 때문에 포탈도 원래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죽전으로는 그냥 똑딱. 스킬 사용 팁이 있다면 일반 몹을 이용해서 터트려서 네임들을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리. 데미지가 200만씩 뜨는데 폭파 데미지는 1800만, 2000만까지 떠요. 그리고 네임드의 기본 체력은 14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스의 기본 체력은 6000만 정도인데 폭파를 한 번에 여러 번 시키면 한 방에 죽겠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지도 불편하시니까 꺼드리고, 자, 6000만 보이죠? 6000 모아서 펑. 죽었죠? 어디 갔지? 바로 이동할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맵을 켜고, 맵을 켜둔 상태로 그냥 마우스 엄지 버튼 죽전, 엄지 버튼 이동기 하면 그냥 한 손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어그로 끌어주고 일단 세 방 때리고 죽전, 내면의 공포 부수고 잡몹이 나오는 상황은 잡몹이 되게 늦게 된다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파밍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 봐, 나오는 게 느리죠? 스킬 쓰는 것보다 금방 이동하시면 돼요. 요 정도는 어그로 끌어줘서 같이 잡을만 하죠? 모아서 잡몹 터지는 거에 같이 맞게 뻥. 잡몹이 없으면 요 정도밖에 안 달아요. 잡몹을 터트려야 데미지가 2000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버리고 갈게요. 그래서 잡몹을 터트려서 적중시키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뭘 끌어주고. 너무 가까이 가면 패턴을 써버려가지고 따라오는 시간이 느려져요. 그래서 딱 어그로 끌리는 거리만 이동해가지고 어그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너도 오고 좋죠?
6점 펑 6점 아펑 6점 아펑 6점 아펑 6점 아펑 6점 환영의 기운 꼭 챙겨주시고 이거 먹는 게 좀 가까이 가야 먹어져요. 오케이 요 정도만 잡으면 되겠죠. 운동하겠습니다. 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맵만 켜두면 그냥 한 손으로 쭉 할 수 있어요. 보스방까지 갔는데 요 정도 시간이면 정말 빠른 거죠. 맵도 잘 걸렸네요. 둘 다 끌어올게요. 요 정도 걸리면 계속 어그로 끌릴 테고 얘는 계속 끌어올게요. 요렇게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움 없고 어려운 맵이 막 연속으로 걸리는 거 아니면 거의 S등급 나오게 됩니다. 304개 획득보상을 304개 먹고 직접 먹은 거는 100개 정도 되고 이제 아스트라까지 갈면 한 30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430개 정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파밍하시면 됩니다. 그럼 깜바.